기자 ES 더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지난 1월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김성주 구 민영군공단 이사장 오른쪽 연합뉴스 수익을 낼 때는 별로 부각되지 않고 약간 실적이 안 좋을 때만 집중적으로 보도되니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느 나라 연기금도 매년 일정한 수익률 내지 못합니다. 일본 연기금 GPIF는 주식 전량을 민간 위탁하고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 냈어도 국회나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회에서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날 김명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향해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주 이전 이후 기금운용본부 내 팀장직이 비 어있고 우수한 운용역들이 줄줄이 그만뒀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올 들어 4% 대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27조 원대의 수익을 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금 수익률이 나아졌느냐 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 질의에 대해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2월 들어 국내외 증시 호조로 작년 손실이 만회됐다 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수 익률 마이너스 0.92%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총 기금 손실 금액은 약 5조 9천억 원이다. 올 들어 국내 해외 증시가 상승하면서 기금 운용 실적도 나아졌다. 지난달 말 기준 27조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21조 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록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988년 이후 누적 수익률은 5.24%로 해외 연기금 대비 우수하다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연기금에 비해서도 국민연금의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이라며 일부에서 수익률 부진의 원인을 정부 경제정책 실패나